네, 그러면은 오늘 8월 12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만요. 블라인드 채용 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은행 채용 공고를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논술 공부법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은행원 하시려고 하는데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원의 미래는 어떤지, 그리고 은행원의 뭐 영업 압박 뭐 이런 걸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해서 은행원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럼 좋은 은행원인가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준비하시는데 스펙이 어떤 스펙을 준비해야 되는지 많이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뭐 학점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리고 영어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격증은 따는 게 좋을지 안 따는 게 좋을지,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굳이 스펙은 쌓아야 하는지 막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A를 받을 건데, 시청률이 저조해서 지금 상태로는 Q&A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근데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은행마다 차이는 있는데, 사람들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블라인드, 모든 전형이 블라인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서류에서 블라인드를 하지 않아요. 예전부터 탈스펙, 탈스펙 이야기는 했지만, 단한 번도 학교를 안쓴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은행이 이제 채용, 하반기 채용의 스타트를 끊을 건데, 우리은행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은행 역시, 하반기 채용을 하면서 서류에서의 블라인드는 아닌 거고, 다만 이제 예전부터 면접 과정에서는 블라인드가 이루어져 왔고, 그 기조를 이어서 이번 역시 면접 과정에서의 블라인드는 더 강화하고 예전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블라인드 채용과 은행이 받아들이는 블라인드 채용이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 기조를 따라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업무 역량이라는 게 이제 은행에서, 정부에서는 뭐 사진 넣지 마라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업무 역량에 어떤 호감을 주는 외모나 그런 어조, 그런 것들이 업무 역량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을 안 보고 사진을 안 보고 그러지는 않아요. 특히 학벌과 관련해서도 예전부터 학교별로 TO가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학교면 그 TO가 많고 조금 안 좋은 학교면 TO가 조금 저조하고,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TO라는 게 학교별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기조가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우리 은행은 100% 학교도 쓰실 거다. 그리고 이제 영어 성적,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영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학교는 일단 쓴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우리 은행의 경우에. 또 다른 은행은 채용 공고 나오면 그때그때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 은행은 영어는 어떤 식으로 쓰게 될 거냐면,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의 채용 공고가 나왔을 때 언론 기사인데, 여기 보면 그 당시 5월 9일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창구직을 100여 명 선발하면서 무스펙 전형, 선발 방식은 무스펙 전형이다. 학력과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입사 지원서에 자격증 어학 점수 항목도 없앴다. 선발은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100% 블라인드 방식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채용 공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원서 작성 항목을 보면 그 당시 이번 상반기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불과 한세달 전에 이루어졌던 채용 공고니까 요걸 같이 한번 봐보면 사진 넣었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모든 게 블라인드처럼 이야기는 했지만 그때 역시 이제 학교 넣었어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넣었고 그리고 어학 능력은 이런 식으로 토익 점수를 넣지는 않지만 토익 점수 대신 이렇게 뭐 상중하, 중하, 중상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언어 능력을 자신이 평가해서 쓰도록 그렇게 했고 대외활동 쓰는 란도 있었고 뭐 자기소개 항목들은 지금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채용 공고가 뜨면 다시 그때 언급을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성별, 나이, 사진 다 들어갔다는 거죠. 이번 역시 이때의 기조와 바뀐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일단 학교는 들어갈 거고 학교별 TO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영어는 토익 점수를 구체적으로 넣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저런 식으로 영어 점수를 상중하로 자기가 쓰게 될 거고 그래서 스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면 최근의 트렌드는 영어는 뒤로 빠져가는 추세고 영어보다는 자격증이 중요하고 자격증보다는 인턴 경험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인턴보다는 공모전과 같은 것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이번 채용 공고에도 우대 사항이 있죠. 그 우대 사항에 보면 우대 사항 안에서 일반직 신입행원, 그래서 현지 언어 우수자, 그래서 이런 언어를 하는 분들을 우대해주고 있고, 그리고 전문 자격증 소지자 우대해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순위를 잘 살펴보면, 언어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먼저 나오고, 그 아래 대외활동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 보면은 그런 대외활동 위에 금융 IT 관련 공모전. 그러니까 대외활동, 이런 인턴보다는 공모전을 더 쳐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더 위에 있다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것보다는 관련 학과나 이런 전문 자격증, 그리고 해외 현지 언어 우수자를 우대해 주겠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의 순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순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어, 자격증, 인턴, 공모전. 자, 그러면 이번에 하반기에 일반직 신입행원을 300명 뽑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 300명 안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인원 할당이 되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이 300명은 채용 공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통틀어서 그러니까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IT 부분 신입행원과 그리고 디지털 부분 신입행원을 합한 규모가 될 거예요. 그럼 이 300명에서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150명 정도 채용할 때 IT 직군을 20여 명 뽑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 40명에서 50여 명 IT 직군을 뽑게 될 거고 그러면은 대략 50명이라고 치면은 이제 250명이 남죠. 그럼 IT 직군 50여 명 뽑고 그 나머지 이제 250여 명 중에 디지털 신입행원 부분은 한 20명에서 30명 뽑을 거예요. 그러면은 50명 그리고 30명 빼고 나면은 대략 220여 명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 220여 명에서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30%의 지방 인재는 66명 정도가 선발이 되고 그럼 남는 인원은 대략 그 계산을 해보면 154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채용 규모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여러분이 수도권 그리고 서울 쪽으로 지원을 한다고 할 때, 그 경쟁이 되는 학교들이 학교의 뭐 서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카이, 뭐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대략 수도권 범위 안에 25개 정도의 학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그 25개 학교가 이제 좋은 학교는 좀더 많아지고 안 좋은 학교는 조금 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은 있지만, 대략 그 아까 그 지방 인재 66명 빼고 남는 154명을 수도권에 있는 학교별로 나눠보면 학교당 한 6명 정도, 5명, 6명 정도가 학교별 채용 규모가 될 거예요. 좋은 학교는 좀더 뽑고 안 좋은 학교는 좀더덜 뽑겠지만,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내가 얼만큼 스펙을 준비해야 될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일단 수도권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 학교별로 5명에서 6명 정도 뽑는다. 그럼 5명이라고 우선 계산하기 편하게 생각을 하고, 5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서류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의 대략 5배수, 뭐 6, 은행마다 차이는 있는데 뭐 10배수 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5배수라고 하면은 25명이 서류 합격이 되는 거고, 10배수라고 하면은 50명이 되겠죠. 그럼 자기의 같은 학교 안에서 그 인문 계열 안에서 자신이 서류 합격을 하기 위한 그 커트라인은 상위 50명이 될 거예요. 그럼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그리고 인문 계열, 이런 사회과학 계열 다 합해서 자신이 상위, 만약에 10배수다 하면 50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럼 그 정도가 되기 위한 그 마지노선, 학점이든 뭐 다른 조건들이든, 그런 게 어느 정도 될지를 스스로 주변에 같이 지원하는 사람들, 같은 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 수준 대충 아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꼭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학교별로 A 플러스를 주는 비중, A를 주는 비중, B를 주는 비중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지금 제가 서류 합격자가 같은 학교에서 50여 명 정도 학교별로 나올 건데, 좋은 학교는 좀더 나오고. 그럼 그 50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학점이 여러분, 뭐 학교별로 학점을 잘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계산을 해보면 상위 30%, 그리고 타이트하게는 20% 안에는 학점에 그 마지노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3.7 이상은 돼야 적어도 안정권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 규모, 우리 은행의 채용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학교별로 몇 명을 뽑을 거고, 그럼 서류 합격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거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그 채용 공고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면, IT 부분을 지원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IT 부분을 지원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하는 업무가, 여기서 약간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IT는 뭐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디지털 신입행원은 뭐 하는 거지? 비슷한 것 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구분을 해드리면, 디지털 부분 신입행원은 지금까지는 없던 그런 업무들을 만들어서 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IT 부분, 그리고 이런 여기 나와 있는 뭐 핀테크, 비대면 채널, ICT 등을 융합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상품 서비스 개발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간소화시키거나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IT 부분으로 채용이 돼도 일반적으로 일단은 영업점에 가게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업무를 간소화시키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거니까 업무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점으로 배치가 돼서 그 업무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업무들을 간소화시키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반면에, 네, 안녕하세요.
시청률이 저조한데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디지털 부분 신입행원은 여기 이 IT 부분과의 차이가 여기는 거쳐서 바로 배치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IT 부분은 있는 걸 간소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거니까 기존 업무를 경험해야 되니까 여기 밑줄을 그어져 있죠. 영업점 근무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디지털 신입행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어떤 업무를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굳이 영업점 업무를 경험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일반직 신입행원을 뽑아서 그리고 일반직 신입행원뿐만 아니라 전체 그 직원을 대상으로 여기 있는 요 인력 풀을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원을 해라.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들어가도 이 일반 신입행원으로 들어가서도 이 인력 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 업무를 나중에 수행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IT 부분과 디지털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영업점 근무를 IT는 왜 하고 디지털은 왜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채용 규모별로 어떻게 그 지역 그리고 수도권 인재가 할당이 되고 각 부문별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은행 채용 공고를 같이 자세하게 살펴봤고, 이번에는 먼저 요거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스펙 이야기. 블라인드 하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 너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어의 비중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자격증, 이 영어보다 중요하고, 그거보다는 인턴 하는 게 낫고, 인턴보단 공모전이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는 드리지만, 학교는 뭐 고정 변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도 지금 우대사항을 보면, 금융 및 IT 관련 공모전이 이런 인턴 같은 것보다 위에 있어요.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맨 아래 디지털 신입행원의 경우에도 자격증이나 근무 경력보다 IT 관련 공모, 금융 관련 공모가 더 위에 있죠. 그럼 공모전이 상당히 중요한 역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이 알아보면 금융 공모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은행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혹시 지원자가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홍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조금은 유명하지 않은 그런 조금은 덜 유명한 인지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쪽에 그런 회사들의 그런 공모전을 지원하신다면 전략적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으실 거라는 거죠. 저렇게 채용 공고상에도 공모전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공모전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자격증은 뭐 남들 다 일주일 하면 되고, 2주일 하면 되는 거 눈으로 보니까, 아, 나도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이게 감이 오는데, 공모전은 내가 얼마나 해야 이게 될지 감이 잘안 잡히니까, 이게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면 들어갈 수 있는데,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니까 지레 겁을 먹는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조금 덜 유명한 회사의 금융 공모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 하나 해놓으면 활용하기는 너무나 좋아요.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공모전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말도 안 되는 뭐 NCS 하는데 NCS는 옛날부터 말만 바뀐 거지. 예전에도 그런 뭐
NCS 비슷한 문제들이 예전부터 계속 출제가 됐어요. 뭐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업무 중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1, 2, 3, 4, 5번 가장 합리적인 것을 골라 예전부터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준비한다고 준비가 되는 부분이 사실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접근 방향을 맞출 수는 있는데 그게 시간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대비 제가 보기에 요새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은 조금 덜 유명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금융회사의 공모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이건 BNK 부산은행의 공모전인데 여기 보면 공모 주제가 모바일 채널 활성화를 위한 혁신 금융 상품, 모바일 채널 활성화를 위한 뭐 금융 서비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최근에 K뱅크에서 이제 나온 예금을 하나 이야기해 보면 예금인데 300만 원에 대한 예금 이자를 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돈이 아니라 지니뮤직의 이용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니뮤직의 이용권이 그 이율 받는 것보다 오히려 그 금액 면에서 합리적이에요. 더 이익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자를 원래는 돈으로 줬는데 돈이 아닌 다른 걸로 주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은 뭐 금융 공모전이라고 하면 핀테크 하니까 뭐 없는 거를 엄청난 걸 만들어 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것들을 합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펙 이야기 드리면서 그 다양한 스펙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 대비 합리적인 건 공모전이다. 하나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활용하기가 좋다. 자격증 몇개 따는 것보다 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럼 스펙에 대한 이야기까지 드렸어요. 그럼 이제